병주 이종락 스승님의 영리시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병주 이종락 선생의 학문은 주자학을 바탕으로 경서 연구 및 평생을 경서 강의를 통해 많은 제자를 길러냈으며 특히 주역 춘추에 관한 연구가 깊었다. 이 영리시는 병주 이종락 1938-2023 선생의 시집으로 주역의 이치를 중심으로 학문과 관련된 190수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 이 시집은 주역, 유학, 자연, 인생, 그리고 자신의 심경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주제별로 살펴본 영리시의 특징. 주역. 주역을 천지자연의 이치를 담고 있는 책으로 이해하였으며 주역을 통해 삶의 진리를 깨우치고자 하였다. 그는 주역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주역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였다. 주역 관련 시들은 주역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고 있다. 또한 주역을 통해 삶의 진리를 깨우치고자 하는 지향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유학. 유학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유학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자 하였다. 그는 유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유학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였다. 유학 관련 시들은 유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고 있다. 또한 유학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연.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자연의 이치를 깨치고자 하였다. 그는 자연을 통해 삶의 진리를 발견하고 자연 속에서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하였다. 자연 관련 시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자연의 이치를 깨치고자 하는 지향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생. 인생의 무상함을 생각하며 삶의 목표와 소신을 되새겼다. 그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인생 관련 시들은 인생의 무상함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삶의 목표와 소신을 되새기고자 하는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심경. 자신의 소신과 삶의 목표를 되새기며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그는 자신의 심경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자 하였다. 자신의 심경 관련 시들은 자신의 소신과 삶의 목표를 되새기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결론. 영리시는 선생의 생애와 학문, 그리고 문학적 역량을 잘 보여주는 작품집이다. 이 시집은 앞으로 우리 삶에서 지치고 힘든 현대인들에게 등대와 같은 지침으로 흔들림 없이 인생의 항해에 큰 도움을 줄 멋진 작품이다. 한편 영리시의 제목은 주역의 출발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깊고 넓은 주역의 이치를 가지고 지은 시를 대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